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름도 재미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출발. 다자구 할머니.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중령고개라는 험한 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나운 산적들이 들끓었어요. 마을을 공격해서 쌀과 돈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사또, 도둑대가 어젯밤에도 마을을 습격해서 소와 닭을 다 훔쳐갔습니다. 사또, 제발 도둑들을 좀 잡아주세요. 고을 원님은 군사들을 풀어 산적을 잡으려고 했지만 산의 지형을 잘 아는 산적들은 산속으로 금세 도망쳐서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군사들이 산속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산적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둑질을 일삼는 산적들에게 당하고도 두려워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산적들을 잡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군사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원님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나즈막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도둑의 소굴로 들어가서 안을 살피고 신호를 보낼 테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그때 군사들을 이끌고 산적의 소굴로 공격해 오십시오. 늙은 할머니가 혼자서 산적의 소굴로 들어가겠다니 원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건 안 될 말씀이요. 젊은 장정들도 맥을 못 주는 산적들을 노인께서 어떻게 상대하시겠다는 겁니까? 걱정 마세요. 이 늙은이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답니다. 착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 할머니가 좋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답니다. 원님은 할머니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게 해주었어요. 할머니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다자구야, 더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깜짝 놀란 산적들이 뛰쳐 나왔어요. 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할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조용히 하지 못해? 험상궂게 생긴 산적들이 할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아. 아이고.
아니, 갑자기 왜 우시오? 실은 제게 다자구와 더자구라는 두 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들 둘 다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지 뭡니까? 이렇게라도 부르면 아들들이 돌아올까 하여 방방곡곡을 다니며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산적들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을 찾는다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산적 두목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멈, 그럼 우리와 같이 가서 삽시다. 우리가 아들 찾는 것을 도와주리다. 그래서 할머니는 산적들의 소굴에서 살림을 맡아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계획대로 산적 소굴을 알아냈지요. 며칠이 지나자 산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산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었어요. 오갈 데 없는 할머니를 이렇게 거두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솜씨를 좀 내보았어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소. 얘들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해라. 두목님, 감사합니다. 건배! 건배! 산적들은 술잔마다 그득그득 술을 따라 독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진탕 마신 산적들은 술에 취해 하나 둘씩 골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더자구야! 더자구야! 도둑들은 할머니가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해서 소리를 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졌어요. 술에 취한 산적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본 할머니는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 자구야! 다 자구야! 그러자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산적의 소굴을 둘러쌌어요. 잠들어 있던 산적들을 모조리 잡아 포승줄에 묶었어요. 사실 다자구와 더자구는 할머니와 군사들 사이에 암호였어요. 할머니가 더자구야 하고 외치면 산적들이 아직 덜 잠이 들었으니 쳐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고 다자구야 하고 외치면 산적들이 다 잠이 들었으니 지금 쳐들어오세요 라는 뜻이었지요. 할머니의 재치와 꾀로 군사들은 나쁜 일을 일삼는 산적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걱정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다자구 할머니를 감자공주 이모가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다자구야,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